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자 김포시에 이어서 서울시 그리고 정부까지 해법을 찾겠다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제라도 다행이라며 반기는 승객들도 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밀의 멈춤 사고까지 김포 골드라인은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이어왔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열차가 정지하고 있습니다. 혼잡도는 늘 극에 달했습니다. 서 있기조차 힘든 열차 내부 환경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골드라인 열차와 승강장에서 혼잡도 문제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올해만 모두 18건. 이달엔 벌써 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넉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인파에 밀려 다치거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우려가 커지자 김포시와 정부는 긴급 대책부터 내놨습니다. 우선 대책으로 나온 건 김포공항행 셔틀버스 무제한 투입. 앞서 김포시가 마련한 급행 출퇴근 버스인 70번 버스의 확장판인 셈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출퇴근길 도로 사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버스는 꼬마 열차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뒷북 대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장기적 대안으로 나온 수륙 양용버스 도입을 두고는 현실성 없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드디어 관심을 보이고 대책을 강구하려나 보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용 대책이 아니냐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품는 시민들도 계신데요. 특히 수륙 양용버스 도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김포시는 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빨라도 내년 9월이나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철도 노선을 대안으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쪽이 된 GTX 노선에 울분 섞인 비난이 나온 것도 5호선 김포 현장을 서두르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호흡 곤란 증상 이런 부분들이 지하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사고의 어떤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5호선 연장을 좀 더 신속하게 하려면은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도 국토부와 정기 회동을 통해 골드라인 과밀 문제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나섰지만 괄목할 만한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 매일 위태로운 열차에 몸을 싣는 승객들은 정치권 논쟁과 선심성 정책에 또다시 이용되고 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